자, 갑상 150번. 자, 작품 두 개 나와 있고요. 박완서님의 해선방아지도 그동안 많은 문학교과서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졌던 작품 중에 하나라는 거. 물론 발의대기는 서사무가, 우리 지난번에 서사무가 한 작품이 있었는데 호로록 건너뛰다시피 했었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성주풀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뭐 했지만 안 한 거랑 비슷하고 안 했지만 한 거랑 비슷한 그런 작품이었죠. 자, 아무튼 참고로 이 작품 세트에서는 누가 뭐래도 해산바가지라는 작품에 포커스를 확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부터 먼저 볼까요? 가와 나에 대한 이해. 나, 시어머니, 길대부인, 오구대왕, 인물간의 관계 파악하는 문제는 당연히 서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쵸? 인물사건 배경은 무조건 기본 문제. 두 번째, 기억부터 미음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녀석들은 읽으면서 동시에 해결해버리는 게 좋은데, 참고로 기억부터 미음까지가 발의대기 단독인 거 확인됐죠? 그럼 이 녀석은 발의대기를 읽으면서 동시에 해결해버리는 문제겠구나. 훌륭하다. 라고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선생님 목소리를 듣더니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내신 대비를 두 달째 하고 있잖아. 뭐 찢어질 것 같아요. 보통 내신 대비 한 달여 정도 하고 나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다음 내신 대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끝이 나지 않아요. 왜 두 달이에요? 어? 지금 네 달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4월 마지막 주부터 계속 내신 대비 중이야.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1년은. 와,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왜 진짜 코로나는 선생님 미치는 게 특히 여기 안쪽에도 지금 선생님 코를 내놓고는 해. 이건 웹펜 방법이 아닌 건 알지 이들도. 근데 진짜 이게 아니면 숨이 안 쉬어져서 너무 크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뭐지 이 안쪽에 계속해서 여드름이 생겨서 아침마다 추격전이 벌어져. 와이프는 짜줘야겠다. 나는 아프니까 싫다. 냅둬라 제발. 이러면서 추격전을 벌이니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TV에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일하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난 해봐서 아는데.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아무튼 스킬 가득해야지 이번에는. 매일매일 쓰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면 마스크 사가지고, 면 마스크를 일주일째 사가지고, 예전에 한 매일매일 빨았을 수 없다? 그냥 얘기 안 해줬었나? 매일매일 이제 퇴근하고 샤워할 때 마스크를 또 빨아서 널어놓고 공기청정기 위에 걸어놓으면 하루 만에 만나요. 공기청정기 바람을 이렇게 내뿜어주잖아. 그럼 밤새 걸어놓고 다음날 또 쓰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매일매일 빠는 게 안타까웠는지 와이프가 면 마스크 7장을 구매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쓰고 던져놓고, 쓰고 던져놓고 세탁기 돌리고 이렇게 쓰고는 있는데, 근데 이 생활을 선생님 봤을 땐 겨울까지 해야 될 것 같아. 그지 않냐? 얘들도 마찬가지야. 그지? 우리 모두가 지금 엉망진창인 상태인데, 자꾸 여기서 이제 보면 중간중간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알고 있어. 얼마나 답답한지 선생님도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내가 부르고 싶으니까. 근데 나 하나 구일모라고 하지. 나 하나쯤이야부터 좀 극복을 해주면 우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벗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근데 특히 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길거리 돌아다니시는 아주머니 아저씨들 있잖아. 너무 편안하신 분들 많잖아. 그치? 그런 데 때문에 선생님 걱정이 심해서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쨌든 공적 교육 환경 속에 있는 것이고, 교육 환경은 되게 민감하죠. 학원 강사, 이전에 인천 학원 강사 여기 나왔을 때 난리도 아니었잖아. 선생님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강사가 아니고 알바생이야. 대학교 4학년짜리 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졸업을 안 한. 그랬으니까 자기가 강사라는 사실을 속였겠죠. 정식으로 채용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치? 1위 때와 승량이 때가 우리 마음을 노리네. 우리는 독을 차고 마스크를 차고 계속 버텨나가야 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무튼 자, 2번 넘어가고요. 3번 A와 B에 대한 설명입니다. 잠깐만, 이거는 대표적인 그 문제죠.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그 소재가 하나는 A가 가작품에 있고 B가 나작품에 있는 걸 눈으로 빨리 확인하고 오셔야 되겠죠. 자,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고요? A를 잡고 쫙 풀고 그 다음에 B에서 마무리 지는 식으로 꼭 달아달라고 부탁드렸지. 이런 방법들은 속도를 올리는 비결이 될 것이다. 소재의 의미 파악 문제 나왔어요. 서사니까 당연한 문제야. 언제나 그렇듯이. 자, 그리고 4번 가 단독 문제네요. 그렇죠? 먼저 읽고 시작하면 좋겠구나. 자, 가봅시다. 해산 바가지 가반서. 자, 거기서 무슨 얘기 됐나 보자고요. 해산바가지는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고부간의 갈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 대놓고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네. 이 작품 핵심은 고부갈등이에요. 고부간의 갈등. 고부간이라는 게 누굴 말하는 거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고부라고 하지. 전반부는 아들을 낳은 산모를 찾은 방문객들의 대화와 나의 친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아선호 사상과 이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자, 파트를 A로 나왔을 때 A에서는 남아선호 사상 이게 핵심이 돼. 그로 인해서 부부 갈등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져. 그치?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딸이 아니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서 결혼을 했으면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면 핍박당하고 구박받고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되시죠?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특히 요즘은 딸내미가 정말 귀한 자산이잖아. 보통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비행기 어디 타고 놀러갈 때 보통 사내 자식 있는 친구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모아서 어르신들이 가는데 딸 자식 있는 경우에는 딸이나 사위가 돈을 줘서 간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한대요. 아들 자식 소용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선생님도 많이 듣고 해요. 아무튼간에 나 근데 제목 다 잘한데. 자, 아무튼 후반부에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부양하면서도 힘든 내색을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여성에게 지워진 사회적 불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파트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봉양의 모습을 통해서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모두 보여주는 핵심은 그거라는 거야. 여성에게 주어진 굴레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치? 양성 활동 시기에는 남자애를 낳아야 하고 그리고 노년 시기에는 시어머니 봉양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자, 결국 나는 시어머니를 맡길 수용기관에 실려서 가던 중 과거를 떠올리고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며 시어머니를 통해 생명의 고귀함을 되새깁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치? 마지막에 결론이 뭐로 흘러간다고요?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인식이다. 근데 지금 실은 이거 작품의 전체 줄거리를 그냥 보기 형식으로 알려준 거랑 똑같아요. 자, 전체 줄거리 보면서 어떻게 매치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앞으로 넘어갔어요. 앞에서 그 보조자료 해산바가지 전체 줄거리 보고 갑니다. 등장인물이 몇 안 돼서 고민할 게 없습니다. 나가 있고요. 남편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시어머니가 있죠. 자, 가볼게요. 나는 전체 줄거리로 넘어간다. 딸만 낳은 며느리를 구박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이 핵심 등장인물 외에 친구들의 모습이 보여요. 나의 남편은 외아들인데요. 첫 번째 딸을 낳고는 나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되게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손주들을 대하셨지. 시어머니가 근데 치매에 걸리셨네. 힘들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시어머니를 모셔둔 나는 신경 안정제를 복용해야 될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운 거야? 치매에 걸리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벽에 똥치라는 그런 레벨도 완전히 포함이고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쉽게 말하자면 애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몸은 어른인데 행동은 애기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뭐 씻기는 거, 밥 먹이는 거, 뭐 기저귀 갈아주는 일까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 사람은 나보다 원래 어른이잖아. 자기가 아기를 돌보는 느낌으로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른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괴로움이 많겠지. 그래서 이제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는 거야. 자, 결국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 남편과 함께 요양원을 보러 가던 중 초가지붕의 박을 보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해산바가지를 떠올리며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의 태도를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 핵심 사건이 이거네요. 시어머니를 이걸 파트를 우선 이렇게 나눠 드릴게요. 첫 번째, 이걸 이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B, 이후입니다. 이전에는 치매를 봉양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그 봉양의 어려움이 뭐냐면 그런 와중에서도 효부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돼. 시어머니가 힘들게 살고 뭐냐 치매 때문에 고려하시지만 나는 그 시어머니를 보시는 착하니 착한 아름다운 며느리 그런 아름다운 여성상을 연기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괴로웠고 그래서 이제 요양원으로 보낼 생각을 하면서 오케이 해방이다 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요 사이에 진짜 중요한 소재예요. 제목이기도 했죠. 해산 바가지라는 것을 보게 돼요. 바가지. 이 해산바가지는 뭐냐? 내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내는 아이를 어떻게 낳았냐면 딸, 아들을 낳았어. 오케이? 첫 번째로 딸이 나왔으면 실망하게 마련이지, 그치?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해산바가지를 준비해서 아이에게 정성을 다하죠. 둘째도 딸이 나왔네? 근데 시어머니는
또 해산바가지를 새롭게 준비하면서 정성을 다하죠.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럼 아들이 드디어 나왔네요. 아주 훌륭한 새산바가지로 돈을 많이 들여서 샀을까? 아니야. 앞에 있었던 딸과 똑같이 준비하죠. 오케이? 어머니는 차별의식이 없었던 거야. 나만 혼자 나의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인 여성의 굴레를 쓰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이 해산바가지를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요양원행을 포기하게 되고요. 마음의 짐을 벗게 되면서 특히 우선 참고 남편이 땀을 흘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앞에서는 계속해서 남편이 땀을 흘리고 있어. 자기 입장에서는 엄마를 딴 데 보내버리는 거잖아. 가까운 데 보내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치? 근데 해산바가지 사건 이후 내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걸 포기했어. 그러니까 남편이 땀을 흘리지 않게 돼. 그런 되게 중요한 상징적인 소재도 등장할 거야. 아시겠지? 자, 아무튼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박을 보고 해산바가지를 떠올리며 어머니의 설명 중의 태도를 깨달았고 나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자신을 반성하고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내가 그런데 또 그럼 다시 또 식이요한제를 먹어야 될까? 그건 아니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전에는 아이고 어머니 왜 이러셔요 하면서 끙끙 앓았는데 이제는 아이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좀! 그래서 다 들어갔다 앉혀놓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애 대하는 거야 진짜로. 오케이? 칭찬도 막 해주고 혼낼 때도 막 혼내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편안해졌어. 마음 편해졌어. 그러면서 3년 동안 더 모시게 됐고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인정을 맞이하시면서 아 마무리가 됐네요. 치매가 진짜로 중증 질환이다 그치? 얼마나 끔찍하냐. 내 아빠였는데 더 이상 내 아빠가 아닌 거고 내 엄마였는데 내 엄마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잖아. 그치? 분명히 몸은 있는데. 그리고 가끔가끔씩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이 주변에서도 그런 사건들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정신이 가끔씩 돌아오신대요. 그럼 정신이 돌아오면 되게 슬픈 말을 많이 하신대. 그러니까 자기가 치매에 걸렸던 사실을 인지하시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대요. 내가 치매에 나서 제정신이 아닐 때는 애들을 못 살게 보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면 나 좀 죽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힘들게 할 거 뻔히 아니까. 그치? 되게 슬픈 일이에요. 치매도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인 질병이죠. 치매랑 암만 잡아도 그렇지? 불로장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 수명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가봅시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자고. 아픔 줄거리에요. 자, 나는 친구 부탁으로 친구의 며느리가 출산 후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자, 옆에서는 아들을 낳은 참모를 시끌벅적하게 축복하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본 친구는 둘째도 딸을 낳은 며느리를 매우 못마땅해 보입니다. 이때 나는 며느리 입장으로 간 게 아니야. 나도 이제 시어머니 나이가 된 거야. 알겠지? 나도 며느리를 볼 나이가 된 거야. 자, 나의 친구는 며느리가 딸을 낳자 굉장히 불만이 가득해 있어. 가보자. 아니, 쟤가 시어머니 되지 뭘 어찌 이리 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쯤 쳐다봐도 쟤가 시어머니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걸 모를 내가 아닌데? 하면서 친구가 착 달아앉은 그러나 떨리는 소리로 사돈마님한테 이렇게 쓰고 들어놓은 며느리를 남았으나 아 정말 죽여버리고 싶지 않냐? 내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자. 병원이야. 병원에 친구의 며느리가 누워있어. 그리고 친구의 며느리를 누가 보살피고 있는 거야? 며느리의 모친이 보살피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병원에 내 친구가 간 거고 친구가 누굴 향해서 며느리 모친을 향해서 한마디 쏘아붙이고 있는 상황인 거야. 굉장했지. 그리고 이 며느리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 미칠 거야. 미치지 않을까? 그렇지. 내가 딸을 낳은 것 때문에 내 어머니가 혼나고 있는 거야. 이런 미친 상황. 다 여자라는 거 놀라운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스스로 쓰여진 굴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사돈나라한테 이렇게 쓰고 들어놓은 며느리를 남았습니다. 아이고 저도 면목이 없어서 안 그럽니까. 잘 먹지도 않고 시실 때도 저렇게 울고 속을 끓이니 저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애도 너무 울고 있다. 너무 슬프다. 우리라고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오케이. 아니죠. 지가 수염이라기를 그래도 개떡같이 하는 애입니다. 벼르고 벼러서 한마디 얘도 어느 바람이나 부는 식이죠. 그러니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번에만은 어른들 입장에서 한마디 다짐을 받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아니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까 그 사람들이 다 해주지 뭡니까. 저도 귀가 있으니까 들었겠죠. 더 보태지도 덜지도 않을 테니 그 사람들한테 들을 소리 고대로 명심하고 있으라 이르세요. 나 절대로 심한 시엠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아침 드라마 자기는 착하대요. 네. 아니 이번에 또 딸 낳고 가지고 뭘 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딸을 넷 낳고 키워야 아들만 낳았답니다. 오케이?
참고로 나도 그랬는데 그 뭐지? 요 나는 애를 남자애를 낳고서 나온 건 아니야 참고로 그냥 애가 나와서 나온 거야 알지? 근데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딸딸딸딸 아들에서 딱 끝났으니까 아 얘들도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싶었던 거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도 딸이랑 똑같은 급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딸이 딸 둘이 힘들 것 하나 없어요 그렇지만 남의 집 대를 끊어놓겠다는 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될 말이죠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눈을 불할 일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 친구의 입장은 뭐예요? 말 그대로 남아 선호 사상 다른 말로 가부장제 왠지 우리 중세 문학작품에서 많이 보던 단어 아니냐? 그치?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마님 더 긴 말 안 하겠어요 아까 그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간다나 것처럼 내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시니까 자꾸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 이 병실이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옆에서는 남자애를 낳았다고 너무 축하를 해주고 있었잖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야 그 사람들처럼 젊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CM인 생각을 덮어놓고 구닥다리 날린 생각으로 도외시하지는 못하겠죠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가 CM이 꼴 안 보려고 흉물을 절고 있는데 CM이라고 제 꼴도 보고 있습니까? 예! 가자! 오케이? 완전히 그냥 네 친구가 서슬퍼렇게 말하더니 내 소리를 잡아버렸어 아니 들어가면 어떡하니? 안 오는데 어떡해 난 친구 눈치를 봐가면서 슬며시 참고의 어깨를 잡아봤어 격렬한 떨림이 소나기에 닿자마자 나는 미리 준비한 축하와 위로를 겸해서 말을 까먹고 말았어 떨고 있잖아 그치? 여성들에게 굳이워진 불레 얼마나 심했을지 감이 잡히시죠? 가자니까 CM이 시우스케 하는 게 CM 친구들이 안중에 있으려고 친구는 내 등을 떨다시 떠밀다시피 해서 나를 먼저 내 눈 밖으로 내쫓고 따라 나왔다 뒤쫓아 나온 사도마님은 참회하는 죄인보다 더 기운 없이 고개를 떨고 파리한 입술을 간신히 들먹여 면목 없다는 소리만 되풀이했다 이러던게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예요 그죠? 지금은 딸내미들이 더 잘한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있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 같아요 니들 그 지금은 만약에 그러면 한 집안에서 딸밖에 없어 그러면 만약에 대가 끊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는 어때? 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선생님은 약간 보수적인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대라는 개념은 있는데 희석이 많이 돼버린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선생님은 좀 안타까워하는 쪽이긴 해 약간 선생님도 고려한다 막 그런 걸 따져보면 있는 그대로 속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럼 여자는 뭐 훌륭하지 않은 거고 남자는 대를 이루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잖아 또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서로 이제 집안과 집안끼리 어떤 가문과 결혼을 하면서 다양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양화가 인간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근데 이건 없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대를 잇는다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엄마 성 따서 성 이름 지을 수 있는 거 알아? 참고로 근데 그 방법이 되게 힘든 것도 알아? 되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뭐 친부의 어떤 성을 포기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막 해결해야 된대. 참고로 인식이 그렇잖아. 아빠가 김씨고 엄마가 박씨인데 내가 박모씨야. 되게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일단 이상하다는 생각부터 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부터 깨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지.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 자, 언젠가 안 깨지겠죠, 뭐. 선생님도 이제 그걸 완전히 온전히 받아들일 때가 올 것 같고요. 자, 아무튼간에. 자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나도 누구를?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러 가는 과정이야 가봅시다 내가 초대를 뵀을 때 시어머님은 해산달을 짚어보고 세산달 그러니까 예정일이라고 하지 6월달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거야 하면서 일부러 그해 가을에 사람을 시켜서 시골 가가지고 해산바가지를 준비해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머니의 모습을 근데 뭐하고 있는 거지? 이거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회상에서는 해상바가지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쓰고 가자. 해상바가지는 뭘 상징한다? 구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는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시는 거. 오케이? 지금 아들일까 딸일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맞지? 오케이? 시어머니는 그렇게 준비를 하셨대? 잘생기고 여물게 굳고 정한 데서 올바른 곳에서 막 음지 이런 데 말고요
정한 데서 자란 핵바가 지어야 되네. 첫 손자 첫 국밥 먹을 미역을 빨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이러면서 후한탁할수록 일부러 돈 많이 주는 거야. 좋은 걸로 가져간다고. 이윽고 정말 잘 굳고 잘 생기고 장가란 주짜리 바가지에 당도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실용한 물건이냐 그건 선반이에 고인 모셔놨지. 또 선수 장에다가 뽀얀 저 삐사발도 한 쌍을 사다가 선반에 얹어줬고 그건 해산 사발이라고 하셨어. 나는 내가 낳은 첫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캥겼다. 됐죠? 딸이냐? 외아들들은 시어머니가 흔히 그렇듯 그분도 아들을 기다렸음직 하고 더구나 그분의 남다른 엄숙한 해산 준비는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나 어울림직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태어난 한 날에 맞아지는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 오케이? 요게 중요한 장면이지. 이 시어머니는 나의 시어머니는 섭섭해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 친구들 되게 크게 섭섭해하는 중이었지, 그죠? 그 잘생긴 해산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서 밥따로 국따로 정리해놓고 머리맡에 내놓더니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거야.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가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뭐가 될지 모르지만 착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도 들리었어. 이렇게 정성을 다했으니, 그죠? 대문에 인주를 걸고 부정을 피하는 37일 동안, 37은 며칠이지? 21일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3주간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3주 동안. 참고로 그 당시에는 면역체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사람이 감기 걸려서 크럭크럭 하면서 와가지고 어이구 애기 낫다 하면서 쳐다봤다가 애 감기 걸려 죽어버리면 그치?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차단을 해버렸다는 거야 그 당시에는. 자, 그래서 해산바가지는 정교하게 다시 말려가지고는 선반이로 올라갔고 다음 해산 때 쓰려고 했어. 다음에 또 딸이네? 그런데 그 희색이 반면하고 경건한 의식은 조금도 생날 때가 나서 오래지지 않았고 그 다음 두 달 네 번째 딸을 낳고서는 난 병원에서 밤새 울었어. 오케이? 밤새 울었다. 광고가 울었네요. 자, 나는 울었어. 몇 번째 딸? 네 번째 딸까지. 그럼 여기서 울음의 의미는 뭐예요? 나 역시 남아 선호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의 반증이지, 그치? 아니, 남아서 선호사상이 아니었으면 어우, 또 너무 귀여운 딸들이야. 뭐 행복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야. 야, 딸이 태어났으면 행복해야지, 그치? 그런데 울고 있어. 의사나 간호사까지 나를 동정했고, 오케이, 좋아. 의사나 간호사의 행동은 나를 동정했어요. 근데 이 동정도 뭐야, 똑같이? 남아 선호사상이지, 그치?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그 경건한 시기를 바꿀 면목이 없어 눈물이 났어.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어땠어? 똑같은 행동을 하셨어. 오케이? 여전히 희생이 만면했고 경건했어.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덜도 아니고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야. 그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에 보통 이렇게 자식들이 많죠. 너희들 부모님은 형제 자매가 많으신 편인가? 선생님 때는 되게 많았대요. 선생님은 본 적도 없는 12남매가 있었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근데 몇몇은 어린 나이에 죽고 몇몇은 사고로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아는 삼촌들이나 고모분들은 다섯 손가락에 꼽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무조건적인 뭐랄까 책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아무튼 요즘에 안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3남매 이상 된 사람이 계시나?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니 라인에 가족이 3명 이상 있다. 그럼 3명 이상 되는구나. 좋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생명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시는군. 그분이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지.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던 거야. 자, 이거를 떠올렸어. 자, 이것과 요것이야, 그치? 나와 의사, 간호사, 즉 일반적인 사람들은 남아 선호사항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생명을 소중함을 인식하는 분이었거든. 근데 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분을 어디로? 요양원으로 보냈다는 행위.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큰 일이라고 그런 거지. 자, 큰일을 벌일 뻔했어.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던 나를 잊고 있었던 거야. 비록 지금 빈그릇이 되었다고 해도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맡겨있지도 않은 마그네드 쪽에는 수모학대를 당하게 할 수 없는 노릇. 나는 남편이 막걸리병을 다 비우기 전에 지척해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자,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이거 중요한 점이라고 했었지? 참고로 요양원을 알아볼 때부터 남편은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야. 이것도 땀을 엄청 흘려. 근데 그 땀은 뭘 상징하는 거야? 불편한 마음을 상징하지? 나의 어머니를 요양원이라고 하는 데 보내는데 그 요양원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대적인 아름다운 시설에
뭐 간호관들이 예쁘게 챙겨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케이? 그냥 어디 한적한 데다가 가둬놓고 그냥 미친 하면은 못하게 그냥 결박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것들. 뭐 하근에 지금 우리 여기서 나오지만 뭐 귀신을 내쫓았다면서 뭐 기도문 외우는 그런 사이비 단체들. 그런 데였던 거지.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3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덜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망령은 여전히 해괴하고 새록새록 해서 감당하기 들었지만 나는 요거 중요한 장면이야. 효부인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중요한 장면이라고 했어. 박혜나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순풍함을 만들 수 있었어. 내가 요양원으로 어머니 시어머니를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안 좋은데 좋은 척을 해야 돼서 너무 괴리감이 들어서야. 그치? 다른 사람들 왔을 때 치매에 걸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에이 어머니 하면서 옆에서 그냥 힘으로 커버를 쳐야 했다는 거. 근데 그런 거 안 해. 그냥 속상할 때는 큰 소리로 분풀이도 하고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입힐 때는 거칠게 아프지 않을 정도까지 거칠게 또 너무했다 누여치지만 즉각 예정 표시해주고 사탕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의미 알겠지? 위선을 떨지 않고 마음껏 몇댄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부터 신경안정제가 필요 없게 됐고 그럼 여기서 신경안정제는 뭘 상징해? 사회적 굴레를 상징하는 것이지. 감 잡히나요? 당연하다나? 막히나? 시어머니도 나를 잘 따랐어. 마치 가난아기처럼 내 치마꼬리만 졸졸 쫓아다녔고 며칠차 늦게 들어오면 저녁도 안 먹고 옆에서 골목에서 날 기다렸어. 임종대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셔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날 때 얼굴을 보는 것 같았지. 나는 마치 그분의 그런 고운 얼굴을 내가 봤느냐 크나큰 성취감에 투시했어. 그럼 이것도 성취감도 뭔데? 오케이? 자, 신경안정제라든지 성취감 이런 식의 단어들을 정확하게 작품 속에서의 이야기랑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사회적 굴레를 상징한다. 성취감이라고 하는 건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행위지. 근데 봉양이 더 이상 뭐가 아닌 거야? 위선이 아닌 봉양이지. 그치? 남들 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봉양이 아니라는 것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해삼바가지가 작품의 제목이기도 했고 정말 중요한 녀석이라서 좀 길게 많이 썼고요. 여러분들 그 보조절에 보면 이런 말도 써져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해삼바가지에다가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한다라고 했는데 이 녀석은 동시에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기도 하면서 그렇지 지나가다가 박을 보고는 아이고 저런 박이 할 말로 진짜 해삼박을 해야 되겠다 딱 좋다? 잠깐만 해삼바가지 우리 시어머니 딴짜딴 여기 되잖아 그렇지? 그럼 동시에 이 녀석은 사건 전환의 매개체도 됩니다.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근데 이걸 발견하고 나서는 인식을 바꿨고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어. 그치? 그래서 이런 소재의 의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비교적 현대 작품이고 갈등 구조가 막 되게 복잡하게 꼬일 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해산방까지 다 읽었으니까 가봅시다. 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보자고요. 자 먼저 1번 문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가해 시어머니와 달리 나는 몰라. 3, 4, 5번을 봐야겠다 그쵸? 3번부터 보자. 가해 나의 친구는 집안의 대비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원했지 맞아. 4번 가해 나의 친구 며느리는 딸만 낳은 것을 속상해했죠 맞아. 나의 시어머니는 나와 내나 나가 낳은 첫 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맞네요? 3, 4, 5번 다 맞지? 그럼 선생님 방금 이 작업은 쓸데없는 일이었군요. 절대 아니지. 일단 3, 4, 5번은 답이 될 가능성이 확 떨어진 건 사실이야. 그런데 아직 우리가 절반을 읽지 않은 건 주심해. 오케이? 절반을 읽지 않았을 뿐인데 이런 경우라면 아주 높은 확률로 1, 2번 쪽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도 잡으시면 좋겠지. 순서대로 1, 2번 읽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2번은 패스하고요. 3번 읽어야지. 3번 자, 해산바가지가 긴박함을 만들었어? 아니야. 2번,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 애매하지 않니? 해산바가지가 갈등을 해소했냐? 물론 나의 내적 갈등을 풀어준 건 사실이지만, 그치? 근데 선생님 이런 말씀 드렸지? 이런 경우가 너희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경우라고. 선생님, 이거 갈등 해소의 매개체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 내버려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나머지 한쪽에서 확연하게 틀린 것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야. 오케이? 자 잠깐 2번 킵해놔. 3번 새로운 사업상을 전개 절대 아니고 네 번째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을 전환했다?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는 참으로 아니긴 한데 작품의 전체에서 맞는 얘기는 하지
5번 지난 일을 환기하는 계기 맞고요. 서서 전환을 야기하고요. 야기하다 불러일으키다 맞지? 4, 5번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가장 예쁜 말이네 그죠? 그럼 염두에 놓고 2번 킵해놨고 4, 5번 정도 더 보면 되겠다라고 정리해 놓고 나중에 B를 통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지. 자 4번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바로 답으로 갈게요. 2번입니다. 임종대의 어떤 평화롭고 순결한 그분의 모습은 나가 시어머니를 통해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아니지.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는 건 어느 사건부터였어? 해산바가지를 통해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바 그대로이지. 됐죠? 너무 엉뚱한 소리를 되게 아름답게 하고 있네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또 볼 때 뭘 보셔야 된다고? 오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보라고. 같았다까지 질문에 있는 거 맞잖아. 나와 시어머니가 등장하는 거 맞잖아. 질문 속에 생명의 고귀함이라는 단어 있었던 거 맞잖아. 깨달음도 있었잖아. 맞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각각 조각들을 서로 엉뚱한 데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 그치? 오케이? 단순화시켜서 보지만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특히 문학을 많이 틀리는 친구들의 자세 실수가 이렇게 단편화된 지식들을 맞고 맞고 맞으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선후관계를 잘 따져주세요. 요거는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했으니까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어쨌든 첫 번째 작품 봤고요. 자 두 번째 발의대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발의대기는 선생님이 몇 가지 필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 녀석은 똑같아요. 서사무가 해당한 작품이고 서사무가 선생님이 지난번에 참고 제목이 성주풀이 이건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렸지만 말 그대로 무당이 신을 부를 때 그 신의 매력을 설명함으로써 신을 불러들이기 위한 조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의 매력을 풀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사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위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뛰어난 능력으로 극복해냈고 그 극복한 능력으로 인해 인정을 받아 신이 되었는가 를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스토리만 잘 잡아주시면 되고 이 녀석은 타당성을 타질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신의 내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하늘은 하늘나라에 갔다 오고 칼날 위를 밟고 올라가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오케이? 뭐지? 자식을 15명을 낳았대요. 기네스북이잖아요. 그 정도면 그치? 근데 그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벌어질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녀석은 그냥 쭉쭉쭉쭉 읽어만 볼 테니까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 아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보조자료 드린 거에 보면 해산바가지의 다른 장면들 또 실어놓은 보조자료를 실어놨을 거야. 꼭 집에 가서 한 번씩 서술로 읽어보세요. 아는 작품 만들어 봅시다. 자 아무튼 발의대기 가볼게요. 자 보조자료 잠깐 볼까요? 전체 중심 구조만 보면 돼. 참고로 발의대기는 작년에도 수능 특강이 있었던 작품이야. 작년에는 발의대기가 있었고 올해는 까먹어 이름을. 성주풀이가 메인으로 있었던 거야. 그치? 줄거리만 룰루랄라 읽어. 오구대왕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려고 했는데 1년만 참고 아내와 합방을 그 이후에 하면 괜찮을 거야. 모두가 좋을 거야 라고 전쟁에 예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못 참고 아내와 바로 동침을 했어. 그래서 딸만 7을 낳게 돼. 참고로 보니까 이거 뭐예요? 또 남아선이랑 또 연결되는 거야. 딸만 7째를 낳게 됐습니다. 7번째 딸을 낳자 오구대왕은 일곱 번째 딸의 이름을 바리공주라고 짓고 바리입니다. 말 그대로 버려버린 공주란 뜻이에요. 알겠죠? 바리공주는 바리공덕 할멈네에게 구원되어 건강한 줄 알았죠? 그런데 오대왕과 길대 부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선 서역국에 있는 양녀수라는 게 필요한데 이를 소식을 들은 바리공주는 자기가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참고로 그 앞에 있었던 여섯 누나들이 누나라고 하면 이상해지는구나. 언니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자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제가 구해올게요 라고 하시죠. 그래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며 힘들게 서역국에 도착하는데요. 바리공주는 양녀수를 지키는 무상신선의 요구에 따라 9년 동안 일하고 자식도 낳아줘요. 그래서 7자 신가를 또 낳아요. 대박이죠? 부모의 죽음과 관련된 꿈을 꾼 바리공주는 부모를 살리기 위해 양녀수를 가지고 와서 죽은 오부대왕과 길대 부인을 살려내는데요. 이때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죽은 지가 너무 오래 지나서 이제 관 속에서 뭐냐? 먼지로만 남아있는 상태가 돼. 근데 그걸 살려낸다. 되게 재밌는 것도 많이 나오죠. 나오죠. 이후 그래서 바리공주는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무초신이 됐고 무상신성과 아들들도 다 신이 됩니다. 참고로 저 세계로 건너가기 위해서 살아있는 인간의 몸으로 갈 수 없으니까 누가 도와주냐면 부처님이 도와주셔요. 부처님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면 그런 일도 벌어지고 가서도 신성이 이 바리공주를 너무 좋아하게 돼. 처음에는
야, 3년 동안 물기러와, 3년 동안 불지펴와, 3년 동안 뭐해와 이런 식으로 333을 시키거든. 지금 9년 동안 알바를 시키는 거야. 근데 알바를 시키면서 보니까 이 아가씨가 너무 참하고 성실하고 예뻐서 너 나랑 결혼해. 그러면 결혼해서 나한테 자식 7명만 낳아주면 내가 너랑 네가 원하는 소원 들어줄게.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소원까지 7 자식을 낳았고 소원까지 다 들어주게 된 상태에서 이 신선이, 그러니까 저승 신선이 오히려 얘가 너무 좋아. 바이오 공주가 너무 좋아. 그래서 참고로 이 지상세계로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간세계에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막 풀숲에 숨기고 별의별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발의되기의 어떤 효심 그리고 발의되기의 어떤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 희생과 자기 뭐랄까 자기 희생 모습을 통해서 왕이 너에게 뭐 왕위를 물려주겠다 땅의 절반을 주겠다 이런 소리 하지만 다 필요 없다 나는 난 부모님이 잘 살아계신 거 확인했으면 됐고 나는 이렇게 저승세계와 인간세계를 오갈 수 있는 존재인 거 나는 그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상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저승세계에 데려다주는 신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글이 마무리되는 작품이에요 됐죠? 자 쭉쭉 가볼게요 그런 거예요 상궁의 정계를 읽어주죠 금년에 혼인하면 칠공주 내년에 결혼하면 삼동궁 오케이 삼동궁이라고 하는 거 세 명의 아들 자식 훌륭한 자식이란 뜻이야 상궁이 말했어 대왕은 웃으면서 말하지 문복이 용하다고 장문복 아무튼 간에 자 용하다고 하는 칠을 어떻게 알겠어 일각이 여삼초 무슨 뜻이에요 1초가 가을 같다고 가을 3개월이 3개월 동안 가는 것 같다고 정말 급박하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 결혼했고 준비했어 자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쭉쭉 넘어갈게 몸이 이상이 생겨 수라에서는 생쌀내 중전마마가 드시는 물에서는 썩은 냄새 담배에서 풀내가 나고 국에서 생장 냄새가 나고 음식이 안 먹어져 참고로 전형적인 입덧 현상이죠 오케이? 그래서 몽사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아이고 달도 돋고 봉숭아도 있고 물어봤더니 자식을 보시긴 하는데 여공주를 보실 겁니다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아니 문복이 용하다고 한들 채 어찌 알 소냐 참고로 이것도 문복이 용하다고 한들 채 어찌 알 소냐라는 말이 앞으로 아주 많이 번복도 될 거거든 이 작품이 무가라고 했잖아 그렇지? 노래처럼 부르는 서사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맥치며 장구치고 방울 울리는 그런 상황에서 막 노래하듯이 쭉쭉 읊어내는 것이라서 이렇게 리듬감 있는 분들이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열 달이 못해서 나왔으니까 공주 공주를 나왔으니 세자임도 아니 나왔으냐 첫 번째 딸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에 남자애도 나오겠지 잘 길러 하면서 다음 아이는 붉은 봉숭아 그래서 홍도공주라고 했고 이렇게 아들이 태어나게 기다렸는데 딸만 육형제를 낳게 됐지 자 육형제를 낳은 후 일곱째가 또 생겼어 이번 봉사는 뭔데? 아이고 연약한 몸이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명천 대들보에 청룡 황룡이 얽혀져 보이고 오른손에 보람에 왼손에 백마 왼눈 부르면 흑거북 양력기에는 1월이 도답해들 장난인구만 잔뜩 있는 거 아니? 그쵸? 앞에 있는 누나들은 아니 언니 자꾸 오잖아 미안해 언니들은 봉숭아 빨간 복숭아 뭐 이런 것들이 알잖아 근데 얘는 혼자서 태양 달 그 다음에 온갖 뭐 신성한 존재들이 다 그 안에 묻어 있었잖아 그치? 자 아무튼 이렇게 태어났는데 야 이것이야말로 끝내주는 거구나 세자 대군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또 뭐예요? 딸이에요 길때 중전마마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여기서 울음 그쵸 뭐랑 비슷하지 않니? 그쵸 비슷하죠 그니까 지금 읽으면서 공통점이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캐치가 되어야 돼 아 대왕 찬색하죠 서해용왕에게 진상이나 보내야겠다 그래서 국왕공주라고 새기고 버려 신하중 자식 없는 사람한테 주시지라고 했더니 그 말 듣지 않고 버리는 자손이니까 버리공주라고 이름 짓고 이렇게 해서 쫙 던졌는데 하늘이 아는 자손이라 깊이 가라앉지 않고 금 거북이가 나타나 치고 가고 이 버림받은 아이를 누가 양육할 거야? 아까 말했던 아 이름 뭐였지? 아까 말했던 바리공덕 할멈네에게 구출을 받게 되면서 양육되게 되는 거 그럼 봐봐 거의 뭐랑 비슷하지?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창고 영웅 일대기 구조와 유사한 게 보일 거야, 그렇지? 고귀한 혈통, 그렇지? 기이한 출생, 어려서의 고난, 조력자의 도움, 위협의 성취 그 라인으로 흘러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구조 알아주시면 될 거고 뭐 저게 지금 설명이 필요하면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역시 문제 이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1번 마지막에 볼까요? 2번 봅니다 가해, 아니 1번 순서대로 보자 나의 시어머니와 달리 나의 오부제왕은 딸보다는 아들을 낳기를 바랬습니다. 맞죠? 그렇지. 나의 시어머니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다는 쪽이었어. 2번. 가의 나와 달리 나의 길대 부인은 딸을 낳은 것에 대해서 편치 못한 마음을 지었다. 아니지.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 눈치가 채졌냐고. 울음이라는 키워드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어야지. 나도 울었고 지금 왕미도 울었잖아. 둘 다 광광 울고 있잖아. 왜 울어요? 또 딸이네. 딸을 낳은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울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면서 또 느껴야 되는 거야. 타 역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문제가 되는 법이다. 되셨죠? 잡아주시면 좋겠어. 1번에 2번 잡았고요. 2번 이것도 간단한 거니까 바로 답으로 가자. 니는 1단계 6시인데 어떻게 기다리겠어라고 한번 말했던 장면. 장면 오구대왕과 가리 박사 간의 갈등이 심화된 것을 예고한다? 그런 거 아니지? 참고로 이 사람은 대왕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매리 하고 싶은 것 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쉽게 답을 잡을 수 있겠고요. 3번은 확인 작업을 해야 될지. 3번에서 보자. 4번하고 5번 정도 우리가 보기로 했던 것 같은데 4번 B는 비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되돌아오게 한다. 옥함이 뭐냐면 아까 그 바리공주 버리던 함이에요. 그죠? 이게 비현실에서 현실을 돌아온 거야? 아니지? 근데 5번 B는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끈다. 이거 맞네. 오케이? 버림받은 공주라고 하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지? 여태까지는 안 벌어졌잖아. 지금 처음 벌어졌잖아. 새로운 사건 맞지? 그치? 이렇게 3번의 답도 잡았고요. 4번은 이미 풀었으니까 해결됐습니다. 됐죠? 오케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레복합 오늘 9번, 10번 챕터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아마 11번하고 12번 두 세트만 더하면 발레복합도 끝나고요. 이제 실전만 남았을 거예요. 실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 높여 달려갈 테니 여러분들 우리가 6모평에서는 가장 좋은 건 6모평 전에 수능 특강을 끝내드리는 거긴 한데 우리가 뭐 안민가 왜 나와? 만원사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지요. 뭐 우리 오늘도 포함해서 상담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 6모평을 치르고 나서 요 뒤에 남아있는 작품 중에서 혹시 6모평이 연계되는 작품이 있으면 건너뛰면 돼. 되게 단순해졌죠. 그치?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씩 풀어보기를 아까 추천해드린다 라고 말씀드렸다고 기억하시면서 6모평 잘 치르고 자 여기서 딱 끝내놓고요. 다음 주 오실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6모평 시험지만 딱 들고 오시면 돼요. 분석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할 거예요. 심지어 화보가 장문도 한 시간 단위로씩 보이게 될 거예요. 아마도 예상하시고 꼼꼼하게 볼 생각하시고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현재부터 한 10분 정도 한 번 더 쉬고요. 자 부탁했던 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좀 어려운 모의고사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1컷이 75야. 그러니까 틀려도 돼. 그럼 틀려도 되는데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드리는 이유는 미리 알려드리면서 드리는 이유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느끼시라는 거. 자기 취업정지로 공략하시면 좋고 전부 다 풀어도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따 선생님 앞으로 나와서 받아가시고요. 남은 사람들 혹시 뭐 개인 공부할 사람들 지금 풀어야 되나요? 지금 풀어야 되는 건 아니야. 괜찮아. 지금 안 풀어도 돼. 한정만 가도 돼. 그럼 남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개인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추천해드렸던 수능 특강 작품들 한번 읽어보는 작업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정한 순서대로 지금 여기 강의실이 다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8층에 상담 공간으로 가거나 아니면 801호로 오거나 이런 식으로 선생님 한 명씩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부르면 네 가면 안 되겠죠? 가면 안 되고 가면 안 돼. 선생님 이따 상담을 해야 되니까 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잠깐만 카메라 좀 꺼줘. 뒤에 버튼이 있어. 이걸 뒤에서 앞으로 누르는 거. 확대하지 말고요. 확대하고 계셨어요. 네. 여기 아니고 잠깐만. 정원이가 이쪽 자주 자주 앉으니까 여기 있어 여기. 아 네.